날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빛을 받으면서 아트센터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만병 46번째 박정수입니다. 세상 이러다가 보니까 가짜가 진짜로 움직이는 척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시가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죠. 오프라인이 전시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우리 화면을 보고 그 작품을 대해서 연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홈쇼핑에서도 그러죠. 옷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진짜인 척 하면서 전화기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고기를 맛나게 먹는 쇼호스트를 보면서 맛있겠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시청해야 되죠. 진짜는 어디고 가짜가 어디 있는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프랑스 현대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현대적 사물의 진짜 모습은 무엇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도구로서가 아니라 기호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프랑스말 우리 많이 쓰고 있죠. 시뮬라레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모방한다는 말이지만은 이 철학자는 원본에 없는 진짜 같은 그림, 현실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과는 상관이 없는 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960년대 후반 미국 사회의 현상과 마주치면서 극사실주의라는 철학적 기반이 형성되는 겁니다. 극사실주의 그러면 할 말이 많죠. 우리나라도 옛날 신라 시대 때 솔거가 황룡사 벽에다가 소나무 그림을 그렸다죠. 참새가 부딪혀서 죽었답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참새가 부딪혀 죽을 정도의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뭐 극사실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극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사물을 명확히 있는 그대로 모사하거나 모방한다고 해서 극사실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사실주의 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실제처럼 그리는 회화 인건 분명하죠. 하이퍼리얼리즘이라거나 포토리얼리즘, 포토아트 등으로 불리긴 하지만 없지만 있을 것만 같은 생각 속의 미술품입니다. 그리지만 예술가의 개인적 감정을 극도로 배제하면서 오히려 일상에 있는 그것처럼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특징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생각을 억제하면서 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죠. 현대미술에서 말하는 미니멀이나 앵포르멜과 비슷하지만 내용적인 부분 또 표현된 형식적인 부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극사실주의는 이러한 철학적 기반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람의 솜털이나 동물, 과일 이런 걸 많이 그렸죠.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외심을 느낄 수 있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된 극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극사실주의와 개념을 좀 달리 한다고 볼 수 있죠. 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의 극사실주의는 1960년대에 만연된 자본주의와 소시민과 소비적 성향을 주로 많이 그려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연경관이나 과일들, 콩, 꽃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죠. 애매하지만 명확히 보면 다른 부분이죠. 어떤 화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가가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본래의 극사실주의 화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가들이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윤희동이라는 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의 몸이나 소녀의 모습을 그리다가 최근에는 눈 위를 미끄러지는 돌을 많이 그리죠. 쌓인 눈 위를 해치듯 인위적으로 돌을 던졌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랬거나 상관없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눈을 미끄러지겠죠. 실제로 우린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죠. 정밀 묘사와 극사실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죠. 사물을 실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잘 그린다고 극사실주의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사회와 삶에 대한 정신적 영역이 함께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의 모습은 무엇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도구로서가 아니라 기호로서 조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극사실주의의 철학적 기반입니다. 날이 너무 좋습니다. 이 밖으로 나가시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시고요. 여기서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